최근에 오픈 AI 소라의 결과물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에 빠졌어요. 그래서 오늘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어요. 얼굴은 엉망이라서 목소리만 가지고 왔습니다. 최근에 AI 발전 속도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빨라지고 있잖아요. 이제 앞으로는 AI보다 쓸모있는 인간임을 증명해야 그 먹고사니즘이 가능할 시대도 곧 오겠구나. 소라만 해도 입력한 텍스트가 고퀄리티 영상이 되어서 나오잖아요. 이 말은 앞으로 뭐가 가능해진다는 거냐면은, 만일 제가 어떤 소설 책 한 권을 입력하면 텍스트 파일이든 뭐 PDF 파일이든 이걸 영화로 만들어주겠구나. 영화로. 책도 영상으로 소비하는 날이 오겠네? 아, 더군다나 개인 맞춤으로. 그러니까 이 영상화 시킬 이 소설책 주인공의 얼굴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, 예를 들어 남주인공은 티모시 샬라메 닮으면 좋겠고 뭐 블라블라 그죠? 아무튼 이번에 오픈 AI 소라 출시 소식을 듣는 순간, 아 이런 날 멀지 않았다 라는 생각에 뭔가 그 제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날이 가까워졌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대감보다는 위기감이 먼저 들었어요. 무섭다고 표현한 사람들도 있었고요.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고요. 우리 심리상담 영역에 계시는 분들 봐봐요. 단순한 예 하나 들어드릴게요. 이것도 사실 좀 지나간 정보인데요. 지금 현재도 가능한, 그리고 곧 더욱 섬세하게 가능해질 이 서비스는 프로이트가, 아들러가, 빅토 프랭클이, 니체가, 보엔 선생님 등등 그 누구든 직접 자신들의 이론을 기반으로 상담을 해줘요. 이게 무슨 말인가? 아, 나는 아들러식으로 상담을 좀 받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내담자가 있다고 합시다. 그러면 아들러의 저서들, 논문들, 그리고 수많은 인터넷상의 그 아들러 관련 모든 정보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AI 아들러 상담 선생님이 자신의 이론을 기반으로 상담을 해준다는 거죠. 챗GPT 처음에 나왔던 그 초기 버전 수준처럼 단순히 지식이나 그런 정보를 조합해서 전해주는 그런 조잡한 수준을 뛰어넘어요. 물론 앞으로 저작권 문제나 뭐 관련 윤리 등등 법제화되어야 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도 생기겠지만, 일단 지금만 생각하면 저라도 정말 아들러와 그 치료적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당장 해볼 것 같거든요. 아직은 어색한 부분이 있겠지만 아무튼 이 정도의 발전 수준과 속도라면 곧 실시간 영상으로도 이렇게 상담이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. 아들러 선생님과.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들 좀, 그리고 관점을 취해서 좀 지켜내야 할 영역들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남편하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는 없죠. 더 빨라지겠죠? 몇 명의 천재들이, 기업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이끌어가지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흡수되고 잠식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물론 변화에 얼른 적응해 가야죠. 하지만 나중에 다음 세대들이 AI 없이는 스스로 생각하거나 입력에서 그 출력까지의 사이를 견뎌내는, 그러니까 기다리는 과정의 가치,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어떤 꼰대의 유물로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지켜내야 할 이런 무형의 가치들과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좀 지켜내야 하는 것도 발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사람들이 이 소라를 보고서는 이제 부와 가난이 더욱더 양극화 될 거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. 이 흐름에 편승하면 살아남고 아니면 도태되고 이런 식으로. 저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봐요. 발전하는 만큼 지켜내야 하는 것 또 맞죠. 지켜낼 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AI를 만들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지만 이 발전 속도를 보면 나중에는 정말 이 AI가 넘을 수 없는 인간의 유일한 그 쓸모가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,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, 실존이라는 것. 우리는 실존이야. 이런 거 몇 개만 남고 다 기계들이 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너무 끔찍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 막 생각이 진행되더라고요. 너무 좀 부정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위기는 기회라고 저는 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상담 영역도 어느 정도는 AI에게 자리를 내어줄 거라는 게 기정사실화 되었고, 이로 인해 각 개인들이 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도 점점 다양해지고 쉬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? 이로 인해서 각 개인들이 어느 정도 유익을 얻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죠. 공동체가 필요합니다.
관계 안에 존재하길 원하는 존재입니다.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AI가 발전할수록 그리고 내가 상담을 너무나 유익하게 잘 받고 있어도 내가 상대하고 있는 이 상담자가 사람이 아닌 기계다라는 인식으로부터 오는 외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 한계를 아직 AI가 넘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우리 상담자들은 그래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. 챗봇이든 로봇이든 집단 상담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? 그 집단 상담 현장에서의 공기의 흐름, 관계들로부터 나오는 어떤 뉘앙스, 그 공간이 주는 어떤 뭐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로봇이 캐치할 수 있을까요? 못할 거예요, 아마. 기술이 더 발전해 갈수록 더욱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치도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. 뺏기는 만큼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 영역의 가치를 키우고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각자의 그 직업 영역에서 무엇이 될지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요.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곧 다가올 것 같거든요. 소라 출시로 인해서 이미 많은 직업군이 위협을 느끼고 있고 또 AI 기술이 발전해 갈수록 앞으로 아마 더더욱 그렇게 될 거니까요.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두서없이 막 말한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책 이야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